최근에 그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그 김혜숙 쌤하고 그게 썸? 이제 예, 로맨스가 거의 다 예, 애드립으로 예, 찍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. 아니 애드립은 아닌데 뭐 이제 작가가 써줬는데 예. 그냥 뭐 연기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어, 마음대로 했어. 아. 그래 작가분이 써준 대본 아, 그대로 해. 아 그대로 했어요? 아, 그럼 그대로 하면서 거기다 살을 붙이고. 붙이는 거지. 아. 우리는 작가가 써준 거를 막 바꾸고 그러지 않아요. 우리 동일이 스타일이 아니야. 성동일이 동일. 갑자기 성동일 씨를 갑자기 그놈은 아주 막 바꾸거든.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형님 그래도 안 잘리고 여태까지 연기하잖아요 그래. 그게 동일이야. 어. 애드립은 어떤 부분의 애드립이었던 거예요? 아니 뭐 나 피곤한데 내가 운전할래? 어 그래 차 키죠. 그러면 차 키를 이렇게 안 주고 예. 이렇게 준다든가 장난치는 거야 그냥 맞아. 어, 이렇게 준다든가 받으려고 하다가 아우 왜 이래 뭐 이러고 있잖아요.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장난이지만 그렇죠. 따뜻한 느낌이 안 보이네. 너무 닭살스럽지 않고 그렇지 않게 이제 보이게 하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로맨틱한 남편이 어떠세요? 아니에요. 그렇지 않아요. 집에 가면 이렇게 집 얘기만 하면 아 왜냐면 정색을 하세요. 질문을 차단하시는 느낌이지? 정색을 잘하시네. 아니 집에서 내가 무슨 뭐 가부장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아요.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못하지.